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단풍도 보고 억새도 만나고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을 여행이나 산행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전국에는 좋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을은 짧은데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면서 지난 가을에 다녀왔던 영상들을 돌아보다가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릴 겸 몇 개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지를 선택하고 소개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기도 하죠.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이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적고 되도록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먼 곳이나 높은 곳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모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이 있는 가을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 영상에도 여러 번 소개된 길상사입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는 요정으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이곳의 주인인 김영아님이 법정스님에게 시주를 해서 지금의 길상사가 되었고 김영아님과 월북시인 백석가의 애틋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구역 6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콩 2번을 타고 15분쯤 걸립니다.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 면이 많지 않고 방문객이 많아서 주차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찰로 지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찰에 비해서 자연미가 있는 곳이죠. 9월엔 꽃무릇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단풍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곳은 넓지 않아서 1시간이면 가볍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길상사 관람을 마친 후에는 길상사 뒤쪽에 있는 북악스카이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공원 안에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지하철 충무리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별도의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정문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도 비싸고 주차면도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가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죠. 공원 안에 서울시 민속자리와 삼각동 도편수 이승옥 가옥 등 한옥 5채를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흐르도록 정자와 연못을 원형대로 복원해서 전통 양식의 정원으로 꾸며놓았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붉은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전통 헐레도 치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당에서 국악도 감상할 수 있고 타임캐슐 광장에서 서울의 역사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후문을 나오면 남산 공원길을 걸으면서 남산의 가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산의 가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한옥마을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의 가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을 돌아보고 후문으로 나와 남산공원길로 가거나 동대입구역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또는 15분 정도 걸어서 국립극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부터 엔타워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남산공원길을 걸으면서 무르익은 남산의 가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산공원길은 남산을 한 바퀴 돌아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북쪽길이 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호선 버팁고개역에서도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베이커리 카페 앞 도로를 따라 삼부아트 건물까지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데크를 만나고 바로 남산공원길 북쪽길로 오를 수 있는데 이 길도 정말 좋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5분 정도 가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남산공원길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이곳부터 엔타워까지는 약 2km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충무로역이나 동대입구역에서 남산 순환버스를 타면 엔타워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엔타워에서 한강 방향을 감상하고 케이블카 탑승장을 지나면 잠두봉 전망대에서 서울 북쪽 방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과 백범광장을 지나면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대한문과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나서 경복궁까지 한양도성길이 이어집니다. 고궁의 가을은 특별합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도 아름답지만 저는 창경궁과 후원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경궁은 예전에 식물원이 있었던 이후로 더 풍성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왕가의 비밀 정원이었던 후원의 가을은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대부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화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되고 창경궁 앞에는 수십 개의 노선버스가 지나갑니다. 창경궁 입장료는 1,000원인데요. 후원을 관람하려면 창덕궁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창덕궁 입장료 3,000원과 후원 입장료 5,000원이 추가됩니다. 후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입니다. 이번엔 북한산 계곡입니다. 북한산의 가을도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북한산 하면 산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게 북한산의 가을을 만날 수 있는 북한산 계곡과 행궁지 코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광역에서 704번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 입구에 내립니다.
5분 정도 걸어서 탐방센터에 도착하고 바로 북한산 계곡길을 걷게 됩니다. 이곳에서 행궁지까지는 왕복 8km 정도 되는데 다른 코스에 비해서 경사도가 원만한 편이라 웬만한 분들은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선문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보리사까지 이런 임도가 이어지는데요. 백운대 계곡길로 갈 수도 있고 보리사 앞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임도를 걷다 보면 대선문을 만나는데요. 이 대선문에서 만나는 가을 풍경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점점 짙은 가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리사 갈림길에서 행궁지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곳부터 만나는 가을에는 더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곳을 돌아보고 하산을 하거나 10분 정도 오르막을 올라가면 의상릉선부터 북한산 주능선에 펼쳐져 있는 북한산의 붉은 가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이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사찰의 가을은 다 아름답죠. 제가 소개할 곳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 있는 백양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로 백제무왕 때인 632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약수천에 비치는 백합봉과 쌍계류 풍경이 수채화처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풍경을 담으려고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이 새벽부터 몰리는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백합봉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백양사 풍경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백양사에서 약삼 입구까지만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약삼을 다녀온 뒤에는 쌍기로 뒤쪽에서 천진음을 다녀오는 곳인데요. 이 길은 백양사 주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약수천에 비치는 이 붉은 노을 풍경은 맑은 가을날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성터미널에서 36번, 37번 버스로 1시간, 백양사역에서 45번 버스로 30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고창 선운사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선운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대웅전과 동불암 마을불상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내 풍경도 아름답지만 특히 선운천에 비치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죠.
길주문부터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선운천 주변은 9월에는 꽃무릇이 가득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붉은 단풍으로 물들게 됩니다. 고창 터미널에서 141, 143번, 해리 터미널에서 331번, 흥덕 터미널에서 331, 333번 버스로 약 40분 전후가 소요됩니다. 아늑한 아름다움이 있는 선운사의 가을 풍경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홍천 수타사와 생태숲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공작산 자락에 있는 수타사는 월정사의 말사로 통일신라 성도광 때 우적산 1월사로 창건되었다가 조선 세조 때 이곳으로 이군했고 이름을 수타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수타사 생태숲은 2006년에 조성되었고 144종 10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식재했고 다양한 산천로와 쉼터, 수변 관찰로, 수생 식물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타사 주변을 흐르는 덕지천을 시작으로 10월 중순부터 붉게 물드는데요. 11월 초까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사찰도 입장료를 받는데 이곳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는 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홍천터미널에서 수타사행 농어촌 버스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가을 여행지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상으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를 참조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소신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여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